우리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입니다.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해야 세포라는 컴퓨터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가,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의 유전자가 활발하게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만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변해요. 그래서 나쁘게 변질돼서 그 기능이 완전히 저하될 수도 있고 또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그 유전자의 변화는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변하더라?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네. 선택. choice.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더라. 우리 자신은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뭘 어떤 좋은 선택, 나쁜 선택, 내가 절망할 것이냐, 희망을 가질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중요한 선택이에요. 많은 분들은 옆에서 주위에서 그 뉴스타트에 가보라 그래도 대부분은 안 오십니다. 왜요? 에이, 그 뭐. 그저 절망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희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으면 결국 뭐를 받지 못해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유전자에게는 힘이 중요합니다. 즉, 기가 중요합니다. 생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어떤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저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거를 운명이라고 생각해. 다른 선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뉴스타트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뭐만 따라가던 환자들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뭐요? 기술을 따라가다가 드디어 인간이 줄수 없는 뭐가 존재하다 한다? 힘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알지 못하면 선택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도, 참 놀랍게,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선택의 시작이 되고, 와, 유전자가 변한다네.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돼서 발생한 질병은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한다면 치유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질병의 발생은 힘이 막혔을 때다. 즉, 뭐가 막혔을 때다? 기가 막혔을 때다.
예. 유전자에게는 이 기술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야, 힘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힘의 의학입니다. 생명 에너지의 의학이에요. 그래서 생기, 생기는 생명 에너지죠. 또는 생명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연치유력이에요. 그 생명력이. 아시겠죠? 왜? 자연치유력, 그 생기가 막혀버려서,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암이 발생했다면, 그렇죠? 그 생기를 막는 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생기를 받으면, 그 힘을 받으면, 그것이 유전자를 켜서, 꺼진 유전자를 켜서, 다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면 치유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 그 에너지를 자연 치유, 력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어렴풋이나마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치유력이 있다. 혹은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럼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그 자연 치유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 힘을, 그것을 알아서 힘을 받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자연 치유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두 권을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틴 셀릭만이라는 아주 참 놀라운 심리, 생물학자입니다. 참.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 책을 써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Learned. Learned가 뭐예요? Learned. 학습된. 배운. 이 말입니다. Learning. 그렇죠. Learn something. 그럼 무엇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학습한다는 말. Learn 뭐 배운 이 말입니다. 배운 뭐 helplessness. Helplessness. Helplessness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력감.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포기감, 네. 절망감, 이거를 helplessness라고 합니다. 왜냐면 help가 뭐예요? help 도움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help가 도움인데 네. 그다음에 여기 less가 붙으면 무슨 말이에요? helpless가 뭐예요? 도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절망감이라.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힘 빠져요. 힘 나요. 힘 빠져요. 힘이 팍 빠지면서 유전자가 쫙 꺼지면서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참 기발한 실험을 했어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실험입니다. 쥐를 이렇게 두 손에 잡았어. 아시겠죠? 그럼 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오른손에 잡은 쥐는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더 세게 줘요. 그러니까 이 쥐가 이 오른쪽 손에 있는 쥐는 뭐를 배웁니까? 아, 내가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가망이 없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매일매일 한 시간씩 일주일을 하면 일주일 이후에는 이 쥐가 어떤 쥐가 돼? 포기하는 쥐가 돼.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예요? 안 되더라. 상황만 더 악화되더라.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노력 안 해. 포기. 이렇게 돼. 이 왼쪽 손에 잡힌 쥐는 이렇게 노력을 해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면 한 10분 만에 또는 15분 만에 한 번씩 풀어줘. 알겠죠? 자, 그래 가지고 손에 잡힌 시간은 왼쪽 쥐나 오른쪽 쥐나 같은 한 시간. 근데 결과는, 일주일 후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왼손지는 어떤 지가 될까? 네? 투지가 있는 지가 돼. 포기를 안 해. 왜? 노력하니까 뭐예요?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쥐를 이제 물에다 빠뜨려요. 그 이제 다라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갖다 놨어. 그래서 쥐가 이 물에 넣으면 쥐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여기 올라서면 어떻게? 해만 쳐도 숨 쉴 수 있어. 오른손 쥐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할까? 해만 칩니다. 죽지 뭐. 그래, 죽어버려. 왼손지는 집에 집어넣으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 어딘가는 섬이 있을 거야. 그 드디어 뭐예요? 내 찾아요. 하! 요 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타트라는 섬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도 절망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배운 거라, 지금까지 배운 거라, 자꾸 습관적으로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빠져, 뭐요? 나와야 돼. 적극적으로 빠져 나와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 마틴 셀릭만이라는 이 학자가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희망을 뭐예요? 버리는 것이다. 아, 인생이란 건 이런 거구나. 아이고 뭐 할 수 없어.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순간 유전자가 쫙
꺼져.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래서 뭐 이거는 건강 상태가 형편없이 돼버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 네, 항상 희망을 가지고 무선적인 사람, 긍정적인 이 긍정을,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패배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면 뭔가 병원에서 제시하는 그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또 다른, 그렇죠? 그 무엇인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찾으신 분이니까 지금 섬에 올라와서 숨을 돌리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이분이 이 책을 낼 때까지 정말 우울증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를 잘 몰랐습니다. 아, 몰랐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야, 이게 그냥 확실하게 밝혀졌죠. 그러나, 이 책을 낼 때까지 이분이, 아,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배운 학습된 뭐예요? 이 절망감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이제 벌써 알죠? 자, 여러분은, 자, 그러면 우울증이다. 면역력이 완전히 약해져서 암세포를 만나도 그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다. 포기야. 그래서 암 환자들의 면역 상태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유전자도 꺼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가 아직도 꺼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여러분 몸에 생기면 그 암세포가 가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나는 암세포 누구누구요 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생깁니다. 암세포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다 자기의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댕기다가, 아, 이제, 그, 어, 이 암, 이 T세포, T세포 말고, 아, 여기 이제 암세포. 자, 이거를 암세포라고 합시다. 이 암세포가 댕기다가, 요게 이제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이야. 이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세포가 이 덴드라이트 세포, 수상 돌기 세포. 수상이라는 말은 가지가 많이 뻗어 있대. 그렇죠. 이 세포는 세포인데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어. 수상 돌기 세포. 그래서 영어로는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그래요. 수상. 그래서 가지 모양으로 뻗은 돌기를 가진 세포다. 자, 그래서 이 수상 돌기 세포가, 아, 이거를 주민등록증을 딱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타냅니다. 나는 암세포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거 T세포야. 이 T세포에게 요거를
인지를 시킵니다. 암세포를 발견했다.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가서 죽이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는 이 수상, 암 환자들 몸에 있는 이 수상 돌기 세포들은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해. 네. 희한하죠, 그렇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을,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기능이 마비되어버렸어. 그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은 그 기능을 하게 하는 수상돌기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한다. 결국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내가 암 환자가 돼서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이래저래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수상돌기세포가 포기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 왜 세포가 포기하겠습니까? 자, 수상돌기세포가 왜 포기를 할까? 금방 우리 얘기했잖아요. 포기했어, 수상. 왜 포기할까, 아까? 포기하는 분위기가 뭐예요? 내 몸 안에 어떻게? 꽉 찼어. 수상돌기세포가 암세포에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유전자마저도 어떻게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제일 낫지 않고 빨리 그냥 가버리느냐, 어떤 환자인지 아십니까? 사실요, 암 환자들, 저는 암 환자들을 지금 지난 35년 동안 계속 만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제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많은 거를 배웠는데, 깨달았는데, 그런 걸 노하우라 그래. 좀 노하우가 꽉 쌓였어요. 이거는 경험자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어로 말하면, insight. 지혜, 어떤 관점, 그런 걸 이제 가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이 발견됐어. 1기야, 1기. 그대로 그 환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치료도 안 받, 모르니까 치료 안 받죠. 그대로 산다면은 충분히 3년 내지 4년쯤은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야. 그런데 1기 진단을 딱 받고 우리 의사가 1기다. 그러면 이 사람은 3, 4년은 충분히 뭐예요? 살 수 있어. 그런데 진단을 딱 해. 1기라고 진단을 딱 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뭐예요? 환자가 다시 와야 되는, 안 와, 알아보니까 뭐요? 죽었대. 어떻게 죽었냐? 알아보니까. 이게 막 1기가 금방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촥 퍼졌어. 죽었대. 왜 그럴까요? 수상돌기세포, T세포, 모든 세포들이 다 뭐 했게? 포기했어. 그리고 그 반대로 오히려 암세포들이 이 수상돌기세포나 T세포한테 가가지고 자식들아 니네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이 암세포들이 더 뭐예요? 더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죽고 싶은 분들이더라고. 첫째 희망을 가지지 않아. 내가 살아서 뭐 해. 그런데 이제,
그런 동안에 남편은 뭐 하고 있냐면 바람 피고 있어. 그 이 상황이 살아봐야 뭐예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환자 자신은 막 그렇게 짜들어 낫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막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뭐가 불타고 있냐면 복수심이 불타고 있어. 이 연놈들을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죽는 거야. 빨리 죽어 가지고 뭐가 돼 가지고 귀신이 돼 가지고. 그 연놈들 연놈놈들 있는데 가가지고 그런 그 복수심에 불타는데 복수를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냥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틀이 딱 쌓이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포의 기능이 유전자 개념이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인데 선택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해가지고 금방 죽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진다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려면 막연하게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만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아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날 수 있는 길이 뭐요? 있구나를 알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틴 셀릭만이 그 다음 책을 한 십몇 년 후에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Learned, 배운 Optimism이라고 하죠. Optimism은 뭐예요? Learned Optimism. Optimism이라면 상 좀 어려운 단어죠. Helplessness는 뭐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옵티미즘은 낙관적, 낙관성. 그러니까 낙관, 장래를 낙관한다는 말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본다. 예, 네, 희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절망을 오랫동안 배워가지고 절망이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자꾸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라? 배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연습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즐겁게 웃어보자 하면 어떻게? 이게 절망에 익숙한 사람은 하하하가 안 됩니다. 아이고 따분해. 이 노래 부른다고 낫겠나.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밟아버려야 돼.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되는 것도 결국 내가 어떻게 한 거요? 무엇의 결과요? 학습, 배움의 결과였다고. 본래는 나도 뭐요? 발랄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이놈의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고 보니까 맨날 부정적이고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발랄한 그 명랑한 행복했던 소녀가 어떻게 돼버려요? 울증이 돼버려. 난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면 내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맨날 어떻게 해?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학습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아까 우리 뉴 스타트 해보세요 노래하고 이제 끝판에 가서 우리 이옥균 봉사자하고 저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분은 어떻게 봐요? 저 박사님이 바람 피나? 아시겠죠?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해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옥균 봉사자를 잘 관찰하면 요거를 배우지도 안 했는데 요 원칙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내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근데 이옥균 봉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거를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힘들었던 과거를 어떻게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지 않고 아주 건강해요. 몇 살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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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초반 같죠? 예. 70대 초반이야. 예.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70대 들어가서도, 예. 유지가 돼. 유전자의 상태가. 갱년기 장애도 없고. 갱년기 장애. 조금 주책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좀 주책스럽다고 주위에서 느낄 만큼 뭐예요? 예, 느낄 만큼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하라 이 말이야. 아직은 연습, 행동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뉴스타트에 제일 회복이 느린 사람들은 젊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젊기 싫은 사람들을 점잖은 사람들이라 그래. 늙은 쪽을 선택하는. 왜? 점잖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젊지 않다라는. 사람이 점잖해야지 이 말은 늙어야지 빨리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일반 사회 룰이고 여러분은 지금 유전자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뉴 스타트라는 이러한 동아리 안에서만은 어떻게 해야 돼? 주책을 좀 부려야 돼. 맞아요. 주책을 부려도 왜 주책을 부리는 줄을 우리끼리는 다 뭐예요? 알고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분의 그 책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셨습니까? The national, 뭐예요? Bestseller. 예. Bestseller. 미국에서 오랫동안 아주 최고로 잘 팔리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큰 기여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희망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선을 아는 것이다. 고맙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힘. 고마운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고마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요?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인 방명이 뭐예요? 미인들이 오래 못 산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 왜 그럴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쁜 사람들만 보면 이쁜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는데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보면 아, 이제는 제가 이해가 가요. 이쁜 사람들이 불평이 많더라고. 네. 호박들은 무엇에나 만족을 하는데 이쁜 여자들은 뭐예요? 만족을 못해. 그래서 이쁜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가만 들어보니까 짜증나. 호박들은 짜증난단 말 안 하더라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고 이쁜 사람들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이쁘니까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잘해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 주고 하니까 뭐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쁜 사람하고 결혼한 남자가 고생이 많아요. 왜? 처녀 때도 뭐예요? 팍 주위 사람들 잘해줬는데 결혼을 또 하니까 남편은 주위 사람들만큼 잘해주지를 뭐예요? 아니니까 자꾸 불평만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자꾸 마누라고 불평을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도가 터야 돼. 그렇죠? 불평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그 원인을 잘, 알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것이 힘이라? 미 아름다운 것을 아다. 뭔가가 아름다우면. 좀 아름다운 거를 좀 알아라 이거야. 자, 여러분 이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우리 뒷마당 장미예요. 바로 여기 나가면 뒷마당. 진짜 향기 좋아요. 요즘 장미꽃들이요 향기가 별로 없어. 꽃집에서 파는 장미 사서 향기 아무리 맡아도 향기 안 나요. 근데 이건요. 아, 향기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다. 이 향기가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네. 여러분, 향기 맡는 즉시,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많은 암 환자들이, 암 말기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진실, 진선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는 암 걸린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요즘 교장 선생님 되기가 아주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뭐 박사 학위도 있어야 되고 뭐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막 눈, 코, 뜰 새 없이 뭐예요? 바빠가지고 아름다운 게 뭔지, 봄이 왔는데 벚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3, 4년을 그리고 매 순간마다 뭐 긴장, 바빠. 그래서 바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빠 죽겠다. 그 죽겠도록 사는 거야. 바빠 죽겠어. 그거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에 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결국 꺼져버렸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기, 그, 삼성, 그, 거기 어디에요? 용인에 있는, 예? 에버그린. 예. 에버그린, 맞아요?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 에버랜드를 다 설계하고, 그거를 다 관장하려니까 얼마나 바빴겠어. 그렇죠? 몇 년 동안. 다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위암에 걸렸어.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 더 이상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절망. 절망. 아,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때가 봄인데,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다가 아파트 그 커튼을 촥 걷고 창문을 탁 열었는데, 아, 벚꽃이 뭐야? 쫙 펴있는 거. 몇 년 만에 처음 봤어! 지나다니면서 봐도 아름답다고 뭐요? 느낄 틈도 없었어. 즉, 힘을 받을 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게 저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지난 4년, 5년 동안 뭐예요? 저 아름다움을 맛보지도 뭐예요? 못하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벚꽃이 그냥 거의 다 저갈 때. 저게 만발했을 때는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통곡이 나오더래. 그래서 이분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내년 봄 저 벚꽃이 다시 펴서 만발하는 거, 진짜 만발한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건 거의 뭐예요? 저 가는데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만발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죽도록 저를 그때까지만 뭐예요? 1년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내년 벚꽃 필 때까지는 뭐요? 난 죽을 거야. 난 꼭 보고 죽을 거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우연히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 뭐예요? 와, 그 아름다움을 안다는 거, 진실을 안다는 거, 네, 고마움을 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 네. 그래서 이분이 가끔 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그 회복 얘기의 간증도 있어요. 문영수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3개월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1년 3개월도 있고요. 2년 3개월도 있고요. 10년 3개월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 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3개월, 6개월밖에 안 돼. 그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까?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에요. 그러나 만약 인간의 기술과 지식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 3개월, 6개월이라는 그거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만 의존하신다면 그거는 의미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알고 보면 여러분, 인간이 실제로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쿨쿨 자고 있는 동안일지라도 무엇인가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뭐예요? 아는 거라. 알아. 네? 알고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을 파견을 해. 그게 인간의 지식과 기술입니까? 아니야. 그런 기술, 그런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기술과 지식을 무선적 기술과 지식이라고 그래요. 초인간적이죠, 초인간적. 그렇죠. 인간 수준을 초월한 그런 지식과 그런 기술이 뭐예요? 존재한다면 인간의 기술과 지식에 의거해서 결정된 3개월 또는 6개월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3개월 내지 6개월. 그것도 3개월 내지 6개월도 의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 그거를 환자가 듣고 어떻게 했을 때?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절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 꺼져버려요. 그러면 인간이 말한 대로 돼. 아,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초인간적 차원의 지식과 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뭐예요? 없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존재하느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능력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시면은 그것이 희망을 주고 그 희망 속에 힘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인간의 차원을, 물론 여러분 보신 것도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그렇죠? 그러한 지식과 능력입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왜 이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섰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저는 적당히 이름을 붙여서 자연항암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항암물질은 지금 현재 인간들이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항암물질보다 어떻게? 월등하게 나은 물질이다 이 말이야. 이 물질은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저런 특수한 항암물질은 아직도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뭐예요? 생산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생산해내는 항암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지 6개월이라면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항암제보다 월등히 나. 저 T세포 속에 입력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기만 하면 생산되는 소위 자연 항암 물질은 저게 바로 자연 치유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면역력도 파괴되지 않고 여러분이 괴롭지도 않고 아무 부작용도 없이 암세포만을 골라서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놀라운 인간 차원의 항암제가 아닌 초인간적인 차원의 항암제가 존재하는구나를 알면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를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게 없게? 돈 가지고 못 사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힘을 받았어. 켜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힘도 공짜고 결국 지금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해내는 항암제보다 더 우수한 항암제가 생산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힘도 공짜고 그 다음에 뭐도 공짜야? 그 항암제도 공짜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존재가 공짜로 줍니까? 그게 공짜야. 인간으로서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데 그게 공짜야. 아무리 비싼 돈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것을 나한테 공짜로 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존재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힘은 사랑이 아닐까? 그렇죠. 그 지능은 사랑이 아닐까? 아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매일매일 이 T세포가 몰려가서 저 암세포를 죽여주면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다 돌보고 있다. 나는 모르는데. 그 말은 우리가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돌보심은 뭐예요? 돌보심이란 게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하니까 돌봐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은 우리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그러면 그 힘의 정체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 나중에 한번 맡아보세요. 차, 이게요. 그냥, 여러분, 저 장미꽃이네. 향기 한번 맡아보자. 향기는 괜찮은데, 모양은 안 좋다. 이래 쌓지 마세요. 아시겠죠? 응?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시라고? 아름답게, 긍정적. 예. 자, 이거를 진짜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저렇게 암세포를 죽여주실 만큼, 나를 뭐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이 장미꽃도 만드는 것 같아. 만들어가지고, 뭐 주려고, 힘 주려고, 이 꽃도 어떻게, 요렇게 이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장미꽃 폈네? 이러면 힘을 못 받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와, 이야, 이쁘다. 이 색깔 좀 봐. 향기. 그러면 이 모양, 색깔의 아름다움도 힘을 주고 우리가 알면 이 장미가 진짜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리고 이 향기가 뭐예요?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장미라는 말만 들어도 유전자 켜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 유전자 끄는 거, 말만 들어도 꺼지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뱀. 뱀은 말만 들어도 꺼지죠. 그렇죠? 기분 좋다고 하다. 그 뱀. 야, 뱀 보여줄까? 그럼. 유전자 팍 꺼져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은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뭐 주려고? 힘 주려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을 봐도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제 하늘을 봐도 어떻게? 힘을 받으시고, 비가 와도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거를 보면요. 엄마가 아기한테 힘받게 하려고, 즉 사랑받게 하기 위하여,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엄마가 아기한테 뭐 해줍니까? 깎고. 그럼 아기가 뭐예요? 예. 그럼 유전자 켜지죠. 요거는 저 암세포를 죽여주는 초인간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향하여 뭐 하는 거라? 깍꿍 하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 깍꿍을 많이 받아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가시고, 알고 보니 정말 감사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내가 이때까지 감사하지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면서 이 생기를, 이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새로운 출발, 진선미 사랑을 향한 새로운 출발, 곧 뉴 스타트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상당히 함성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주책기를 좀 부려야 돼요. 그렇죠? 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선미를, 미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와!